뭐요? 흉부외과 이승재 교수랑 레지던트 남해석이 에이즈에 노출됐다 이겁니까? 일단은 업무에서 손을 떼게 하고 경과를 지켜보고 있다고 합니다. 혈액 검사는요? 제대로 한 거랍니까? 예. 3차에서도 결과가 분명치 않으면 국립보건원으로 보낸다고 합니다. 의료진들 감염에 특별히 주의하라고 공고문 내세요. 환자들이 들어오면 혈액 검사부터 철저히 시키라고요. 예. 못 들어요. 빨리 치우세요. 빨리. 빨리 치우세요. 머리. 머리야. 머리 머리야. 전화를 주셔도 되는데 예약까지. 무균실은 이식 환자를 위해 마련된 곳입니다. 소리 지르는 환자 시끄럽다고 독방 주려고 만든 곳이 아니란 말입니다.